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을 잘하는 방법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고객을 페이싱하라. 고객을 페이싱하라. 우선 페이싱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생활 등에서 상대에게 맞추거나 동조하는 것을 이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일이나 생활 등에서 상대에게 맞추거나 동조하는 것. 흔히 우리가 마라톤 선수나 뭐 운동할 때 페이싱을 한다 그러잖아요. 페이싱. 페이스를 맞춘다. 뭐 페이싱을 한다. 호흡을 맞춘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고객의 호흡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동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하고 그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저의 이야기와 저의 표현에 동조하게 됩니다. 제가 홈쇼핑에서 한 4년 정도 쇼호스트로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설득의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김치 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치를 팔 때 초보 쇼호스트는 그럽니다. 이 김치는요, 고랭지 배추를 썼고요. 태양초 고추에다가 우리 국산 마늘을 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는 이 동조될 수 없습니다. 고객을 동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페이스로 이끌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를 먹는 겁니다. 일단 김치를 가운데 상상을 좀 해보세요. 탁 칼집을 낸 다음에 이 배추김치를 쫙 뽀갭니다. 자, 그럼 안에 하얀 배추 속살과 빨간 속이 보이죠? 그 중에 하나를 뜯어요. 맙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그리고 입속에다가 넣고 아삭 아삭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어떠십니까? 만약에 진짜 이 김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 호흡에 따라오게 됩니다. 본인도 김치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그 호흡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페이싱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객의 눈에서 봐야 돼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과 페이싱하시려면 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설득할 때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시작하죠. 과거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과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이런 게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봅니까? 시선이 어떻습니까? 책을 어디서부터 봐요? 자, 이쪽이죠. 그러니까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반대쪽에 있죠. 거울을 보듯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대로 저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고객님은 왼쪽을 보게 되죠. 홈쇼핑을 보면 그래요. 엘바라 그래서 이쪽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거는 왼쪽을 먼저 보니까. 그리고 상품 소개할 때도 어때요? 이쪽부터 소개하죠. 자, 구성품 1, 구성품 2, 구성품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객은 반대로 왼쪽부터. 저는 오른쪽부터 얘기하는데 고객은 왼쪽부터 갑니다. 이 반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항상 왼쪽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하시면 반대가 됩니다. 고객의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페이싱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상대의 몸짓을 따라합니다. 실제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갓 태어난 한 달 반밖에 안 된 아이에게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전 세계 어떤 부모도 똑같아요. 아이의 얼굴을 잡고 아직 목을 못 가누니까 오르르 깨꿍 깨꿍 이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따라 웃어요. 따라 웃죠.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시선이 이 시각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뿌연 성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근시해요. 아이들은. 그런데도 따라 웃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표정을 안 하고 무표정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이는 1분 만에 웁니다. 벌써 상대와 동조하나를 아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고요. 상대가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 고객을 응대할 때 고객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는 같이 화내십시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네요. 저희 회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저 같아도 참지 못하겠어요. 세상에나. 그러면 고객이 우리 얘기하죠. 아니, 당신이 왜 화를 내나? 화를 내면 내가 내야지. 고객이 화나면 같이 화를 내십시오. 궁극적인 페이싱은요.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그 전에
기쁜 일이 있으면요, 내가 먼저 기쁘게 웃으면 상대가 호흡을 맞추게 하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호흡을 맞추십시오. 회식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합니다. 고맙습니다.